맞나요? 저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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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빨리 들어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좀 먹자. 그래. 일단 우리 그거부터 먹자. 그래다. 흥분하게 해라. 자자. 흥분하지 마세요. 그거 세 개 누르셔야죠. 아, 여기 요거. 이거. 이거죠. 하나, 둘, 셋. 이거는 세 개. 세 개. 소곱창. 소곱창이 450g이 있고 200g이 1kg가 있네요. 1kg가 있다고요? 1kg가 있네요. 저는 1kg짜리. 에? 저는 1kg짜리. 에? 너무 커요. 조용히 해. 너무 창피하거든요. 대님님 그거 제일 싫어해. 아, 이런 진짜 거. 너무 창피했어요 지금. 그렇죠. 진짜 대단하다 이 언니. 이거 맛있어요.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 저, 뭐야 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점심인데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 웃으세요. 기가 막히셔서 지금 웃으시는 거 같은데. 다 먹고 갈게요. 점심에 24만원어치 먹어서 조용히 하세요. 안쪽을 자리 네 번. 감사합니다. 네 명인데 네 명이라고 했어. 저 세 명인데 네 번이죠. 근데 이 정도 시켰으면 네 분이지. 이거 어떻게 세 명 거야? 진짜 찐으로 줄 서 보니까 어떠세요? 살면서 처음이에요. 살면 처음이에요? 첫 경험이에요? 하긴 20분이 최장 시간인데. 와, 나는 진짜 거짓말 한 시간 기다린다고 해서 거짓말 이랬는데 진짜 시간 기다리네. 줄 서는 척 찍은 다음에 그냥 숨 들어가는 줄 알았죠? 살짝 넣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네. 오히려 저희가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갔지 일찍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만큼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오 지금 약간 표정이 상관하셨어요. 축하됐구나. 약간 한 시간 정도 기다렸으면 맛은 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어떻게 한 시간 기다렸으면 이제 한번 맛을 보겠다. 맞아요. 지켜보겠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이게 한 시간 기다려도 될 맛인지 아닌지 우리 혜나 씨가 한번 판단해 주시죠. 그럼 우리 집 가서 먹고. 그래, 오케이. 와, 이거 뭐예요? 우와. 아, 이 계란말이처럼 해서 폭신폭신이었네. 아, 계란말이. 계란인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뭐 진짜 그래요? 어, 근데 진짜 비주얼 최강입니다, 이거. 와, 비주얼 너무 좋다. 이런 진짜 사진 찍겠다, 여자애님도. 와, 분량 장난 아니야. 와, 너무 좋아, 맛있다. 너무 좋아. 와, 장어 통통한 거 보소. 어머, 너무 쫀득쫀득하지 않아요? 쫀득해요. 우와, 이거를... 계란말이 진짜 큰데? 와. 여기 옆에 앞접시 있잖아요. 거기다가 장어랑 계란 이런 거를 다 잘라가지고 밥에다가 얹어주실 수 있게 끼워드릴게요. 그냥 얹어주세요. 아유, 주걱 또 안 쓴다는 우리. 아, 네네, 드세요. 먼저 드세요. 혜나 씨 먼저. 이렇게? 응. 이렇게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쵸. 아우, 제대로 드시네. 예, 기호에 따라서. 와, 먹을 수 있겠죠? 어, 입이 크시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로? 이게, 뭐라 그러지? 장어랑 계란이랑 씹는 그 포만감이랑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계란이 이게 전 단 계란인 줄 알았는데 달진 않는 계란이거든요. 아, 그래요? 단 계란이 아니야? 달지 않고 이 소스가 딱 적당해요, 진짜. 이건 진짜 왕창 크게 먹어야 돼. 왕창 크게? 야, 왕창 크게? 와, 이거 맛있을 텐데? 아, 들어가요? 다시 안 들 것 같은데. 나래 씨 그래도 입이 많이 커지셨는데 여기서. 좀 빼시네, 이제. 좀 미장 빼기 하시네. 와, 맛있다. 그리고 와사비는 내가 보기엔 넣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우. 그럼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부들부들하죠? 난 장어랑 계란이 이렇게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진짜 맛있네. 완전 잘 어울리네. 식감이 완전 다르네요. 그죠? 이게. 계란은 사라지고 살은 사라지면서 이 쫄깃하고 이 탱글한 이 장어를 싹 감싸요. 맞아요. 이 계란이 짜지근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부드럽고 근데 뭐 짜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슴슴할 정도로. 아, 이게 진짜 비벼 먹지 말고 얹어서 먹으라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식는 그
식감이 좀 좋아. 어, 그럼 장어만 먹어보고 싶네. 그렇다고 해서 밋밋한 건 아니에요. 진짜. 아, 올만하다, 여기. 장어만 드셔보세요. 숯불 향이. 와. 맛있네. 오, 근데 장어 맛있다. 장어만 먹어도 비빔맛 같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물량이 어서 나나 했더니 저 이제 불을 뒤지고 있었네. 풀어보니까 여기 장어 전문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치. 장어 전문점이 아닌데 장어가 너무 훌륭하다. 내가 보기엔 이건 장어 소스 맛이 너무 맛있어. 장어 소스.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좋아. 아, 최고야, 최고. 장어 소스. 장어 소스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계속 오빠한테 맛있어. 진짜 간이 딱 됐어. 근데 데이트할 때 먹기는 좀 힘들겠다. 어, 입이 너무 많이 걸려. 아, 그만. 맛있네. 예. 장어 다 드셨네. 장어 좋아요. 맛있어. 다음 코도 기대된다. 다음 코 언제 나오나? 오, 오, 오. 네, 저 주세요. 글씨 아, 다르네. 입가 450. 1kg. 네. 아, 네네네네. 우와. 와. 나 맞는데? 아, 봐봐요. 이 정도면. 와. 아. 이거 보니까, 와. 사이즈 완전. 이거 다 공기 아니야, 이거? 이거 그냥 라면 그릇 아니에요? 이거 보면? 어, 그쵸. 이것도 접근 방법이 다른데요. 네네. 이게 비벼 드시면 너무 습게 하셔가지고. 네. 소스처럼 얹어서 드실게요. 아, 이것도 얹어서? 소스만. 이렇게 먹어볼까요? 아, 먹는 입이 되게 이쁘시다. 오물오물. 아, 이거네. 찐 나왔다. 아, 그렇지. 이거야. 이거지. 뭐야? 이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곱창인데 되게 엄청 부드러워요. 오, 안 질겨요? 안 질겨요. 누린내는 안 나고? 아예 안 나요. 진짜 고소해. 곱창만 일단 먹어볼게요. 곱창만? 쫙 노릇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창과 곱창 사이의 느낌이에요. 와, 맞죠? 맛있어, 맛있어. 이거 대창인데요? 아, 진짜? 진짜 대창 느낌이 강해. 아, 근데 대창보다는 좀 더 패요. 그러니까 대창과 곱창 중간 사이. 맞아, 맞아. 아, 곱창이 어쩌지 이렇게 고소하지? 진짜 대창 같아.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대창 덮밥하고 매력이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훨씬 좀 고소한 느낌? 대창 덮밥은 약간 그냥 기름진 맛? 약간 소스 맛?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 곱창이다 보니까 곱이 나와요. 곱이 진짜 고소하잖아요. 아. 그 고소한 맛하고 약간 그 밥 같이 먹으면 약간 그 약간 밥알이랑 섞여서 그 고소한 맛이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안에 곱이 나오면서 고소한 맛 고소하네. 근데 어쩜 이게 진짜 커. 이거 진짜 대창 같다 이거. 진짜 크고 이렇게 긴데 하나도 질긴 거 없이. 신기하단 말이지. 신기해. 숯불로 구우신 거 아니에요? 아까 불향이 나던데. 어머,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구우셨지? 와, 진짜 고소해. 와, 진짜 맛있다. 이건, 이거는 진짜 맛있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 좋아.
저는 좀 약간 불만이 지금 생각나는 게 네. 좀 이렇게 큰 그릇 좋아요. 그러면은 숟가락도 좀 큰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숟가락 커피 수저 아니에요? 커피 수저? 티스푼 주셨나 모르겠네 이거. 어, 냉우동 나왔습니다. 오, 이거 예쁘다. 와, 새우. 아, 와, 이게 뭐야? 약간 이게 그 숯불갈비라고 돼 있는데 약간 돼지 불백 같은 느낌도 좀 있네. 맞아, 맞아. 아, 제육볶음 같다, 제육볶음. 그러니까 그 불백 양념에 한 제육볶음. 약간 비주얼은 안 빨간 마제소바 같기도 하고. 맞아. 맛있을 것 같아. 와. 아, 무슨 맛일까?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아, 이거는 팍 비벼가지고. 항상 우리 예고 예고 시키시네. 먹여줘. 어때 어때 어때? 전 좀 익명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짭조름해요. 아, 짭조름해요. 아, 이거 간을 잘해요, 진짜. 아, 이것도 간이 맞아요? 너무 시원하고 간이 딱 맞아. 아, 그래? 그죠? 와, 그리고 면 진짜 쫄깃하다, 이거. 이거 면이 진짜 맛있다. 차가운 볶음면이네. 거의. 그리고 쌉싸라기보다는 약간 좀 달콤해요. 말짝지근한 것도 세. 이게 짭조름한 맛은 고기에서 나오고 면, 이 육수에 비빈 이 면에서는 약간 달큰한 맛이 있어요. 오, 이거 진짜 약간 맛있다. 독특하다. 면이 아, 이건 진짜 쫄깃해. 여태까지 먹어본 그런 면이랑 달라요. 그렇죠? 쏙쏙 끊기는 면도 아니고 약간 칼국수. 칼국수 면인데 칼국수 플러스 쫄면? 맞아. 칼국수 플러스 쫄면. 그래, 그게 맞다. 와, 나는 이거 제일 기대 안 했거든요? 약간 사이드라 생각했죠, 이거. 이거는 그냥 뭐 아는 맛 정도겠지 했는데 이거 맛있는데? 난 좀 약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조화롭네요, 이거. 좋아라, 좋아라. 아, 새우, 튼실해, 새우가. 그죠? 혜나님은 네. 진짜 잘 드시네요. 아, 맞. 좀 바쁘다, 사실 면을 더 좋아해서. 아, 면파라고 네. 하셨죠? 면이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전에 덮밥이랑 속도가 다르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잘 드신다. 이거 어디서 면이 맛있어. 대중 200분이 네. 원픽해주신 베스트 메뉴는 저는 소금창 덮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소금창 덮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본인 말고. 본인 말고. 본인 말고. 본인 말고. 200분. 자, 우리 러블리한 직원분의 선택은 소곱창 덮밥이었고요. 그리고 200분의 선택은 어떤 음식인가요? 에비스야 갈비도둑. 오, 진짜? 진짜요? 그래, 나 대중적인 입맛인 거지. 아니, 여기 덮밥집 아니었나요? 감사합니다. 아, 계산하시고 알아보고 가시는 거예요? 어, 여기 써져 있네. 아. 계란장어덮밥 12.5%. 아, 퍼센티지가 나왔군요. 곱창덮밥이 1인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여기 덮밥집인데. 중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러블리한 직원분이 마지막까지. 아니,
존재감을 남기면서 갔었습니다.